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언박싱 할 제품은 타라니츠 QX7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요새 국민조종기 자리를 슬슬 넘보고 있는 타라니츠 QX7입니다. 가격 대비 워낙에 타라니츠 쓰신기는 이제 S버스 쪽에 뭐 조종기는 S버스가 워낙에 이제 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쓰시고, 그리고 이 QX7은 좋죠. 네.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세요. 조종기가 좀 얇은 것도 특징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언박싱 네, 혀를 좀 굴려봤습니다. 언박싱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이렇게 박스를 살짝 뜯어서 네, 박스 방금 뜯은 겁니다. 저도 오픈 안 한. 네. Thank you for choosing our produ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스티커가 예쁘네요. 요거는 제가 요 주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좀 뺏어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신기 매뉴얼이 있어요. 타라니스 수신기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4GHz의 뭐 표준이고요. 배터리는 6에서 15V까지 입력이 가능하네요. 예, 3셀 리포 배터리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X7이지만 16채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류는 210mAh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oth RF 모듈 and black light are on 해서 backlight are on 해갖고 전파랑 백라이트까지 해서 맥스 210mm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CD라고 되어 있고요. 메모리 카드, TF 메모리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저도 매뉴얼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저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매뉴얼을 봐야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예, 뭐 매뉴얼 키는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걸 잠깐 같이 사용해 본 적이 있어서 압니다만. 아, 남자는 보라색이죠. 네, 이거 이 조종기 주인은 남자분입니다. 여자분 아니에요. 남자는 보라색. 네, 보라색을 주문하셨습니다. 아, 보라색 예쁘네요. 곱게 비닐까지 덮어서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곱게 입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네요. 남자는 보라색. 안테나는 흰색이네요. 안테나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예, 뭐 안테나 타입 둥근 까만 안테나 그런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통 저희 그 마치 집안에 가정용 그 인터넷 공유기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안테나도 있습니다. 스틱 쪽 키감은 아주 확실합니다. 짱짱하고요. 스틱은 약간 짱짱한 새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짱짱합니다. 약간 짱짱하고 스틱 높이가 조금 높고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조종기 오픈할 때 여러분들 이걸 잘안 하시는데 전 이걸 해봅니다. 예, 이그 스틱 쪽에는 3mm짜리 예. M3짜리 규격의 스틱이면은 거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M3. 저는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 예, 조종기로서 기본적인 기능들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모듈, 확장 모듈을 예, 타라니스 쪽의 장점이죠. 확장 모듈 꼽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장 모듈이라는 거는 먼저 레인지를 넓혀주는 모듈이 있고요. 이게 타라네스 쪽에 이제 호환되는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크로스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덮어봤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우와 8개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 이거를 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가죠. 6개를 1.2V를 꼽으면 7.2V,
7.2V면 7.4V 2셀, 그리고 배터리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 커넥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핀절인 것 같아요. 아유, 잘 안 빠지네요. 이렇게 밸런스 커넥터로 배터리 6개를 꼽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밸런스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고글용으로 쓰는 2셀 배터리입니다. 2셀 배터리지만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하면 전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쇼트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꼽으면 일단 뭐 테스트니까요. 제가 이건 이 배터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타투에서 나오는 고글 전용 배터리입니다. 고글 전용 배터리인데 요거를 이렇게 넣어도 2500ml니까 용량도 넉넉하고 뭐더 크면 좋겠죠. 조종기, 요즘 조종기 배터리들 용량이 크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좀 세팅하게 할수 있는지. 딱 들어가네요.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쿨하게 들어옵니다. Open TX Fly Sky 이렇게 들어옵니다. 스로틀이 높다고 워닝 메시지가 나오네요. Switching Warning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내려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Fail Safe Warning. Fail Safe Not 해서 Any 키 누르면 모드 1, 모델 1 해서 모델 셀렉트 기능이 있고요. 페이지 업다운에서 메뉴 기능, 이 메뉴 누르면 메뉴 들어가는 기능,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셋업 해갖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데이트 타임 약간 모노타입이기는 한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파란색 불빛이 예쁘죠. 백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이렇게 키를 움직이면 반응해서 백라이트가 켜지는, 이런 점들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 보이고요. 예, 그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은 잘 몰라요. 안 써봐서 어떻게 뭘 세팅하는지, 뭐 그래서 메뉴 같은 거는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라디오 셋업에서 불러서 직관적이긴 합니다. 2000 데이트 셋업 2018년 1월 오늘이 18. 예. 숫자 그대로 읽으면 이상하니까요. 시간 뭐 이렇게 하고 배터리 볼테이지 전압 뭐 이렇게 해서 라디오 셋업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 SD 카드 부분 설정하는 거, 글로벌 펑션스, 그 다음에 트레이너 모드, 채널,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스위치, 이거 뭐 어떤 거 페이징 스위치 뭐 세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RSSI 값, 전파 값,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러더, 엘리베이터, 캘리브레이션, 뭐 이런 매듭들이 나옵니다. 엑시트를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페이지, 이거 롤러를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조정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뭔가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메뉴를 쭉 롱타임으로 누르면, 이게 아니었나요? 엑시트 페이지 이렇게 눌러갖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엑시트 버튼을 오래 누르는 거였는지. 하여튼 해서 뭐 세팅 메뉴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셋, 어버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버트 오픈 TX 이제 오픈 리소스 오픈 소스 논 커머셜 뭐 저쪽도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말이죠. 엑시트. 어쨌든 깔끔합니다. 이게 그 타라니스 고급 그 9XD하고 좀 다른 점들은 음성명령인가 뭐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질감은 두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이 이쪽에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쪽으로 잡고 그립을 조종하게 돼 있고, 키를 이쪽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키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리턴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해서 값이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3단 토글키, 예, 3단 토글키가 여기 두개 있고, 이거 3단 토글키가 여기 위에 있고, 이거는 리턴 스위치예요. 놓으면 돌아가는 거. 이건 이달 토글 스위치. 보통 아밍을 이렇게 쓰실 것 같고요. 아밍. 그 다음에 비행 모드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세팅하는 게 낫죠. 이렇게 온오프 해서 쓰고, 부가적으로 쓸수 있는 거뭐 이제 그 이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다 그러면 아마 이걸 이렇게 해서 아밍 그 다음에 디스암 그 다음에 비퍼 저는 이렇게 3단 스위치에다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퍼 네, 찾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아밍 이 키는 잘안쓸것 같아요. 예 네. 좋긴 한데 예 네. 여기서 이렇게 그냥 꺼버릴 수 있게 떨어지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은 타입의 조종기가 아니에요. 비교를 제가 쓰고 있는 DX9이고요. DX9하고 살짝 비교를 했을 때 절대 DX9보다 그립이 얇지는 않습니다. 살짝 이쪽이 좀더그 아래로 쳐져 있긴 한데 DX9보다 그립이 절대 얇은 타입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죠. 조금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예, 약간 옆으로 더 넓게 퍼져 있는 느낌인데 예,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게는 어쨌든 조금 가볍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이 예, 좀 다른 것 같네요. 부가적으로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저는 네, 이거 따로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그 넥스트랩 홀더 따로 돈 주고 샀는데 약간 좀 저렴한 다이게스트 재질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 볼트랑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 있고 느낌은 괜찮아요.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넥스트랩 플라이스카이 넥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넥스트랩들 저는 조종기를 잘 목에 겁니다. 떨어뜨릴까봐. 예. 그래서 잘 걸고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뭔가 특징적인 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시그널 다운. 사운드 부분이 조금 더 뭔가 보강이 됐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토글 스위치는 예, 토글 스위치는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한 느낌이고 다이얼도 예, 괜찮습니다. 대략 이제 다이얼 조작이 센터로 가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는 좀 좋은 가격 대비해서 쓸만한 조종기를 찾는다 그러면 기꺼이 권할 만한 조종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펜 뒤쪽에 판이 이렇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범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런 걸로 나중에 리포 배터리 같은 걸 쓰신다 그러면 이쪽을 좀 막아서 마감을 해서 쓰시는 게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그 충전용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QX7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따로 뭐 특별한 리뷰 같은 걸 저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냥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약간 플라스틱이 조금 네, 조금 뭐 저렴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종기가 충실하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키감도 예. 작게 좀더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키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튜닝을 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더 키감을 예민한 걸 혹은 좀 짱짱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이 정도 짱짱한 것 같은데 예. 조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게 오르렀다 내렸다 할때요 걸리는 느낌은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스로틀에서 이렇게 약간 물리적으로 걸리는 느낌은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라니스 QX7이었습니다. 금빛 레디였고요. 아, 이거 중요한 거 안 봤다. 밑에 거. 그냥 끝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뭘 이렇게 놓쳐요. 밑에 고무를 제거를 하면, 고무를 빼면 밑에 이렇게 포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포트가 있고요. USB 포트가 있고, 이쪽에 3핀 포트가 있는데, 밑에 3핀 포트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TF,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카드를 쓸수 있는 거는 확실한데, 밑에는 뭘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기회를 잡아서, 예. 여러분들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USB 포트는 펌웨어 업데이트용인데, 이게 좀 99형 핀이네요. 요거 좀 아쉽네요. 예. 구형, 신형 마이크로 5핀이 아니고 구형 5핀 예, 커넥터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얼마 안 하는데 좀 보완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거 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더 알아보고 또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리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기다리는 조종기가 있어서 예, 제가 기다리는 조종기가 있어서 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리뷰를 예, 이렇게 언박싱하고 대충 훑어봤으니까 나머지는 예,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야겠네요. 위에 트레이너 코드 꼽는 곳하고 네, 이어폰 코드 꼽는 게 하나 있는데, 이어폰을 왜 꼽는 걸까요? 네, 이건 신기합니다. 이게 참, 새로운 조종기는 참 알아볼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상, 금빛 데디였습니다. 타라니스, QX7이었고요. 보라색, 예쁩니다. 고맙습니다.